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논설실 양기원입니다. 오늘자 오피니언면에 실린 칼럼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시청자 미디어재단 서울시센터장 장영희 경제학 박사는 시민미디어 온웨어 칼럼에서 돌담길 라디오가 시민미디어의 성장을 이끄는 촉매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 박사는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가 꾸려진 것은 지역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마련한 시민 미디어는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와 주류 미디어에 대한 대안이며 시민 사회의 한 요소이자 주요 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미디어는 결핍과 소외에 맞선 사람들에게 말할 권리를 돌려주고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그룹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박영걸 용인 우미치과 의원 대표원장의 밤마다 찾는 야식 치아건강 위협이라는 칼럼입니다. 우리는 올해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3,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사망자가 4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 현상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더위를 날리기 위해 시원한 맥주와 치킨 등 야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야식이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제니퍼 룬드그렌 박사 연구팀이 30세에서 60세 남녀 2,217명을 6년간 꾸준히 추적한 결과 야식을 섭취한 173명은 야식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4개 이상 치아가 더 많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보다 충치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점심, 야식 후 잠자기 전 등 양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